동정맥루 형성술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신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는 투석과 신장 이식이 있습니다. 단기간의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투석용 도관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동정맥루 수술이 필요합니다. 동정맥루는 수술을 통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것으로 정맥을 통해 다량의 혈액이 흐르게 하여 혈액투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술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시행되므로 별도의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가혈관은 인조혈관에 비해 투석 중 합병증이 적고 장기 개존율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자가혈관을 확인하고 사용하지만 자가혈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사용합니다. 자가혈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에 피부절개를 가하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다음 피부를 봉합합니다. 인조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맥과 정맥 연결 부위에 피부를 절개하고 인조혈관을 넣기 위해 손목에 추가로 절개선을 넣습니다. 피하층에 인조혈관을 삽입한 다음 인조혈관과 동맥, 정맥을 각각 연결한 후에 피부를 봉합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수술 부위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동맥에서 정맥으로 다량의 혈류가 통과하면서 떨리는 감각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느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있는 것이 좋으며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가 눌려서 혈류량이 감소하면 혈전이 발생하면서 동정맥루가 막힐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한 팔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혈압을 재거나 주사 또는 체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고무공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 혈관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력기나 작은 공을 5초 동안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20회씩 하루 5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에는 곧바로 동정맥루로 투석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가혈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두세 달 후 자가혈관이 늘어난 뒤부터 인조혈관의 경우에는 붓기가 가라앉는 한두 달 후 투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지 않으나 수술 시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국소마취를 시행했으나 수술 중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 의료진에게 말씀하시면 추가로 국소마취를 시행하거나 진통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대처 방법 출혈 수술 후 소량의 출혈이 수술 부위로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저절로 멈추며 수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 부위가 붓거나 멍이 심하게 들었다면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미성숙 수술 후 10에서 15% 정도에서는 투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맥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더 기다려보거나 시술 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전 및 협착 수술 후 혈전이나 협착에 의해 혈관이 막힐 확률은 1년에 10에서 20% 정도이며 인조혈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을 통한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반복적인 혈전 및 협착으로 인한 동정맥루의 수명은 평균 5에서 7년이며 수명이 다한 혈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염 자가혈관 동정맥루의 경우에는 2에서 4%, 인조혈관 동정맥루의 경우에는 5에서 10%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은 항생제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고름을 배농시키거나 인조혈관을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팔의 부종. 인조혈관 동정맥류의 경우 수술 직후부터 부종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1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 채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심부전. 다량의 혈액이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정맥류를 제거하거나 수술로 혈류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혈액 도류 증후군. 수술 후에는 동맥을 통해 흘러야 할 혈류의 일부가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자의 1에서 2% 정도에서는 통증을 느끼거나 손이 차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정된 수술 이외에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동정맥류 형성술 대신 투석용 도관을 삽입하여 혈액투석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감염의 위험이 높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도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투석 외에 신장을 대체하는 방법에는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예후. 신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하면서 심각한 요독증이 나타날 수 있고 혈액 속의 수분이 배설되지 못하면서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으며 집도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을 것이나 수술 시행 도중에 긴급하게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술의 시행 후에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정맥류 형성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